룩셈부르크 사람들과 룩셈부르크 사회를 세 단어로 말하자면 개방성, 유연성, 그리고 포용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 작은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나라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나는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하나는 관계, 하나는 소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한테는 유럽 속에 숨겨진 하나의 요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 그다음에 다문화, 다계국어, 그리고 international. Accessible, easy, and the last one, which is you can attract talents. 룩셈부르크는 저에게 혁신성, 다양성, 다이나믹스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유럽의 싱가포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